블랙박스가 좀 하늘을 보고 있네요. 같이 보시죠. 시어머님 차의 영상입니다. 며느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시이모님을 모시고 같이, 시이모님은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끼릭 소리 납니다. 네, 끼릭 소리 났죠? 사이드 땡기는 소리. 다시 보시죠. 사이드 땡기는 소리. 그리고 차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후방 영상이에요. 트렁크를. 차가 후진하네요. 이런. 이런. 아이고. 예. CCTV 영상 보시죠. 이런. 다른 각도. 네. 이때? 예. 어떻게 보셨나요? 차에서 끼리 소리가 나요. 예. 그러더니 후진하는 거예요. CCTV 영상, 다시. 자, 이때. 요, 후진등 들어온 건가요? 그런 것 같죠? 저 트렁크 딱 열, 덜컹할 때.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잠은 없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사고 당하셨는데요. 사고 났을 때 어머니께 중환자실에 계셨고, 저희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후진을 놓고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차에, 내 자차, 그 다음에 자손으로 처리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보험, 그 자동차 측에 연락을 했는데요. 1차 조사 나왔지만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어머니께서 P와 R 사이에 기어를 넣은 게 아닌가. 확실하게 피에다 넣으신 게 아니고 어중간에 걸려 있다가 나중에 이게 R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30년 경력이신데요. 아까 끼릭 소리도 나잖아요. 예. 아니 트렁크 열었다고 P에서 R로 바뀔 수 있는지 이거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번 사고가 그리고 또 아주 살짝 경사가 있습니다. 기어는 P에 놓으셨습니다. 사이드도 올리셨습니다. 끼리릭 소리 나는 그게 사이드 채우는 소리입니다. 조수석에는 시이모님께 타고 계시며 시이모님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시이모님이 그 기어를 만지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어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랬더니 네, 기어는 전자식인가요? 계단식인가요? 그랬더니 계단식입니다. 기어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쿠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에서 내릴 때, 여기다 확실하게 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 어중간하게 나갔고, 그래서 이 트렁크 열 때, 툭할 때, 그 진동에서 그게, 그, R로 넘어간 것 같다. 차에서 내릴 때, 기어가 P와 R 사이에 어중간에 들어갔다, 트렁크 열 때, R로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보인다. 사이드 브레이크 끼리기 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R로 들어가더라도 후진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건 차량 결함으로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투표 시작.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은 차량 결함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보인다가 66%, 그 다음에 운전자 잘못으로 보인다가 34%입니다. 근데 사이드 채우면은 후진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드 채우고 후진 넣으면은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링크를 하나 구해왔는데요. 주차 브레이크 채운 상태에서 후진 기어.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를 R로 놓으면 안 멈추고 후진하나요? 예. 후진 등 배선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주차 브레이크 채운 게 무색하리만큼 차가 뒤로 쑥 가버리네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차는 사이드 채워도 기어 넣으면 풀리더군요. 예.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운전자의 잘못인지, 지금 여기다가 요거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은 피해 들어간 것 같은데 막 다 들어가지면 어중간에 걸려 있다가 그러다가 저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차량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더니, 아, 피해 늦지만 확실하게 늦지 않으면 저게 풀려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이번 사고가 차량의 결함인지 아니면은 운전자의 실수인지. 근데요, 운전자가 시어머니께서 무진장 많이 다치셨어요. 차목하리만큼 많이 다치셨습니다. 아, 이제는 풋브레이크, 네, 페달 브레이크, 그것만도 부족하니까, 페달 브레이크는 사람이 타고 있을 때죠.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런데 차가 손사가지 때 달려나갔다. 그건 급발진이죠. 그래서 지금은 운전자가 내렸어요. 내린다면은 여기 내 기어봉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또 비춰주는 그런 블랙박스도 필요할까요? 아, 참 별의별 사고가 참 많네요. 근데 저 P와 R에 어중간에 걸쳐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한 3분의 2는 P로 들어가고 3분의 1은 R 그 사이 그렇게 있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이드 채웠어도 기어를 R로 들어가면 차가 후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아, 이게 참, 이 차량 결함으로 인정받기는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 그런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이분께 도움 주실 수 있는 길은 댓글. 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댓글로, 이 며느님께 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어머님의 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의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